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요. 네, 저희 사무실이 약간 높은 층이라가지고 뿌연 하늘도 보이고 빗방울도 보이네요. 저 원래 봄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요즘에는, 네, 아이들 온라인 학습도 시작했고, 세상에 이렇게 바빠도, 이렇게 바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엄마들도 아기들 키우고, 또 여러 가지 집안, 잡일들 하느라 너무, 네, 바쁘시죠? 네, 이 바쁜 와중에 엄마들을 가장 힘들게, 네, 하는 또 아기의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좀 키울만 해졌는데 아기가 또 변해버렸어요. 어떤 패턴이 틀어졌어요. 망가졌어요. 아기한테 어떤 교육하던 것이 실패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저에게 하곤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발달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계속해서, 네,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생아 때부터 이만큼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심리적으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도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변화하고 싶어서 변한 게 아니라 인간의 발달의 어떤 순서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달의 과정에는 어떤 적정한 시기가 있고 그 시기에 따른 발달 과제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기의 어떤 변화하는 모습, 네, 엄마들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수유통을 잡아놨더니 다 틀어져 버렸어요. 겨우겨우 수면 교육을 해놨더니 갑자기 잠을 자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아기의 변화는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네, 근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바뀔 때마다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엄마들이 많으세요. 되게 정확한 성격이신 분들, 네, 정확하고 딱 떨어져야 되고 내가 계획한 것들을 탁 이행하는 것이 되게 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바뀔 때마다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고, 원래 아기는 사실 변하는 게 정상이고 그게 정상 아기의 성장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이 바뀌는 게 수시로 바뀌니까 뭐 일주 단위로 계속 바뀌니까 적응을 하기가 엄마 입장에서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엄마도 지금 바뀌는 중이에요. 엄마도 아기를 낳기 전으로 이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우리는 엄마가 되었어요. 아기를 임신했을 때도 임신 전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이제 엄마가 된 삶에서 엄마가 되지 않은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마음에 이렇게 막 충돌이 일어나죠. 아기는 자꾸 수시로 변하고, 나는 아기가 안 변했으면 좋겠는 거죠. 하지만 엄마도 변하고 있어요. 아기의 변화를 보고 엄마도 변하고 있어요. 엄마도 점점점 엄마다워지기 위해서 이전에 나 하나만 챙기면 됐던 삶과 지금은 우리 이쁜 귀염둥이 딸랑구를 챙겨야 되는 삶 가운데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엄마도 내면적인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기만 변하지 않아요. 아기만 변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엄마도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이제 태어났을 때는 엄마가 아주 절대적인 존재거든요. 아기는 엄마와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할 줄 몰라요. 엄마와 자신과는 완전히 공생 관계고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내면적으로 어떤 불편함 있죠. 이런 불편함들이 그냥, 누군가가 해결해준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고 좀몇 개월이 지나고 2, 3개월쯤 됐을 때, 아, 내가 어떤 불편함이 생겼을 때, 엄마가 나의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있구나라고 조금씩 인식하면서 엄마를 보고 빵긋 웃기도 하고 이런 단계로 이제 돌입하거든요. 그럼 이제 완전 신생아기에는 네, 그저 자신의 몸에 불편함 일어나는 거를 엄마한테 계속 호소하고 해결해달라고 울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네, 수유텀이 3시간이었다가 2시간이었다가 또 늘어났다가 먹는 양이 많았다가 줄었다가 체중이 급격히 늘었다가 거의 안 늘다가 또 급격히 늘었다가 이런 변화들을 수시로 아기가 보여줘요. 그게 인간 발달의 가장 기본이에요.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기가 무엇이 바뀌었을 때, 아, 또 바뀌었어.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무엇이 우리 아기를 또 바꾸게 했을까? 뭐가 또 성장하고 있을까?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기의 변화를 바라보시면 어떨까?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엄마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그 페이스톡 신청을 하시거나 뭐 이러면 이제 그 엄마들이 얘기하는 문장을 보면은 엄마들이 보내오는 통 내용을 보면은 그냥 딱 느껴져요. 아기의 변화,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 엄마에게는 너무 큰 스트레스구나. 근데 그거는 우리 모든 인간의 소망인 것 같아요. 나는 변해도 너는 변하지 마. 남편한테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좀 짜증내고 이렇게 변덕을 부리지만 너만큼은 나를 계속 사랑해주고 지켜봐주고 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그렇게 보통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기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있는데 내가 아기의 변화를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는 조금, 네. 상호 협조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변하고 있고, 나도 엄마로서의 변화를 지금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 우리 아이는 신생아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이 가장 큰 이슈니까, 성장을 위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변하는 이 과정 속에, 네, 엄마들이 아기의 변화를 덤덤히 받아들이면서, 네, 그래, 너는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구나. 체중만 잘 성장하면 돼. 라고, 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오늘도 엄마들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네, 아기의 변화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한 부분을 너무 시야를 요렇게 보다 보면, 엄마들 마음이 자꾸만 가라앉아요. 네, 오늘 비가 오니까 마음이 더 가라앉죠. 우울하고, 그죠? 그런데 엄마의 시야를 쭉 넓혀요. 그래서 전체 하루를 보고, 또 전체 한 주를 보고, 또 지난 한 달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앞으로의 한 달을 이렇게 내다보는 거죠. 시야를 순간순간, 지금 당장에 먹물자, 막,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아기가 좀안 자는 시기가 왔어요. 좀 밤잠이 짧아졌어요. 네, 그러면 아기가 지금 컨디션이 좋은지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체중 증가 괜찮으면, 그래, 좀 잠을 좀덜 자는 기간인가 보다. 엄마 좀 기다려 줄게. 이렇게 여겨주시고, 또 아기가 잘안 먹어요. 좀잘안 먹는 기간이야. 하지만 뭐 특별히 건강에 문제 있지 않으니까 엄마 좀 지켜봐 줄게 하면서 좀더 보는 시야를 넓히고, 네, 아기를 보는 어떤 엄마의 시각과 시간, 날짜 이런 것도 쫙 넓혀 보세요. 쫙 넓혀서 전체적인 거를 한번 보시면, 네, 아기가 굉장히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이 보여서 안심되실 거예요. 네, 엄마들, 우리가 업무를 하듯이 아기를 키울 수 없어요.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 일상, 그리고 아기의 변화에 스트레스 받는 것은 어떤 업무처럼 처리하고 있는 육아를 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두리뭉실하게 좀 가셔야 돼요. 네, 내 생각이 탁탁탁 떨어지고 어떤 아기의 문제라고 느껴지는 게 발견됐을 때 그것이 당장 해결해야 되는지, 기다려도 되는지, 부모만 인내하면 되는지, 이것을 잘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은 부모가 기다리고 인내하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셨죠? 네, 오늘도 엄마들, 그래도 좀 평안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엄마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